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심각한 노숙자 문제로 고민하는 프랑스 파리시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시청과 각 구청을 개방해 오갈 데 없는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파리시는 기업에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밤사이 비는 사무실을 노숙자들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시는 최근 800명 수용 가능한 쉼터를 마련했으며 내년 초까지 7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시설을 더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시는 지난 겨울 밤사이 노숙자 실태 조사에 나섰을 당시 3,000명분의 쉼터가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돼 나머지 1,500명 규모의 추가 시설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일본 국민이 뉴스를 접하는 미디어 가운데 신문을 가장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일주일간의 신문 주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뢰하는 미디어로 신문을 꼽은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 최대 공영방송사인 NHK는 60%, 민영방송이라는 응답은 51%였습니다. 30대 이하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주로 본다는 답변이 56%에 달했지만 포털 사이트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1%여서 이용도와 신뢰도 간 차이가 있었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내년부터 출생신고서 작성 시 남성을 의미하는 M과 여성을 의미하는 F 대신 X로 표시되는 제3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의사의 특별한 언급이나 소견서 없이 출생신고서의 생물학적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지오 시장은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뉴욕시는 성소수자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찬성 41표, 반대 6표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국의 인권 문제와 주변국 갈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한 연설의 자리에서 중국과 관련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가 많다며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과 미등록교의 강제 폐쇄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같은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 대해 중국을 향한 총공세적 비판이었다며 향후 미중 관계가 개선 국면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교착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얀마 기독교인 수백 명이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북동부에서 라후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나사로 목사는 92명의 라후 소수민족 기독교인들이 포로가 되고 수십 개의 교회가 폐쇄됐다며 이들이 서약서에 서명한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버마 공산당으로부터 파생된 연합와국가군은 교회가 1992년 이후 허가 없이 설립되고 기독교인들이 지역의 불안정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